편입 시작엔 편입 N. 자, 이제 미적분 2, 미적분 2. 미적분 2는 좀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많이 봐두실 필요가 있어. 특히 만약에 이제 미적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좀 신경 써서 많이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느 느낌 들 때까지 좀 많이 보셔야 되냐면, 미적분 2가 미적분 1보다 쉽다는 느낌 들 때까지 많이 보셔야 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당연히 처음 보면 미적분 2가 좀 더 어려울 거야. 어렵겠지만 많이 보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거의 이제 막 기계적으로 풀다 보면은 미적분 2가 미적분 1보다 쉬운 느낌이 들거든. 그런 느낌 들면은 이제 좀 탄력이 많이 붙게 돼. 여기 메인 테마는 극한이랑 적분. 극한이랑 적분인데 둘 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돼. 자, 먼저 이제 할 거는 극한. 극한. 이거 기초수학 때 극한에 대해서 조금 다루긴 했는데, 기초수학 때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잠깐만 짧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해보자고. 자, 극한의 이해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x축, y축. x축, y축. fx 함수랑 gx 함수가 있어. 두 개 함수는 다른 함수야. 생긴 꼬라지가 다르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0 대입했을 때 1 나오고, 2 대입했을 때는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을 대입했을 때는 4가 나와. 그리고 요 함수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1이 나오고, 2를 대입해주면 3이 나오고, 3을 대입해주면 4가 나와. 우리가 이런 값들은 지금 다 뭐냐면 함수값이야. 함수값. 함수값. 얼마 대입했을 때 숫자 얼마로 딱 고정되는 숫자. 그런 거를 이제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네들은 지금 함수값들이 거의 다 똑같거든.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연결을 하면은 그래프 개형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근데 어디가 치명적으로 다르냐? 1일 때 함수값이 달라요. 1을 대입해주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0분의 0이 나와. 그럼 0분의 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1일 때 함수값이 없어. 근데 얘는 1일 때 함수값이 있어. 그래서 얘는 1일 때도 연결을 이렇게 해주면 돼. 2로. 근데 얘는 1일 때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빵꾸를 뚫어줘야 돼. 잠깐만. 내가 지금 표현에 무슨 표현을 썼냐면 숫자를 안다, 모른다라는 표현을 썼거든? 숫자를 안다, 모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숫자를 모른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숫자를 안다와 모른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냐 없냐. 자, 예를 들면 5라는 숫자랑 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5가 크다는 거 알잖아. 알잖아. 0분의 0이 있고 0이 있어. 뭐가 크게? 모르지. 대소 비교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숫자는 모르는 숫자야. 우리가 아는 숫자가 되려면은 대소비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대소비교가 되냐 안 되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 자,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데 여기서 이 함수값이라는 거는 만약 이렇게 이런 거지. x에다 얼마를 딱 대입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그 숫자가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건데 여기서 정확한 이런 숫자들 말고 나는 근사값을 좀 찾아볼까 해. 그랬을 때 x가 1이 아닌데 x가 1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얘는 y가 어디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냐면 2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고 얘도 x가 1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y가 어디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냐면 2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때 내가 지금 말로 얘기하는 이 부분, x가 1에 가까워질 때 y는 2에 가까워진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가까워질 때 가까워지는 개념이 극한이야. 그러면 얘는 가까워질 때 가까워진다는 얘기니까 무슨 개념이 자연스럽게 원래 깔려야 되냐면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근사값이라는 개념이 깔려야 돼. 예를 들면은 x가 1 쪽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방향이 이쪽과 이쪽이 있는데 1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은 1보다 작은 숫자 쪽일 거고 1보다 오른쪽은 큰 숫자 쪽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1 근처 쪽에 0.9999 이런 게 있을 거고 1.00001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숫자들은 1이랑 비슷한 숫자지. 이렇게 비슷한 숫자를 근사값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은 극한이란 개념에는 사실 무슨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근사값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비슷한 숫자 개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숫자를 그냥 수식으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치면 0.99999 이거랑 1.00001 이거랑 1이랑 원래 세개 숫자는 다른 숫자지만 계산할 때는 그냥 얼마처럼 생각하고 계산하지? 1. 그러니까 극한 개념은 이거 활용하겠다는 얘기야. 원래는 세 개를 구분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차피 값을 계산을 할 때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서 들어가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가까워질 때 가까워지는 이 2라고 하는 값,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한값이라고 얘기해. 그럼 이 극한값을 수학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쓰냐면 LIM을 써주고 읽을 때는 리미트라고 읽죠. 리미트. 먼저 아래에다가 x가 가까워지는 걸 표현을 해줘. x가 1로 가까워진다. 그때 y에 대한 전체 나오는 값을 극한값이라고 얘기해. 그러면은 x가 1로 가까워질 때 y에 대한 극한값은 2다라고 읽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있잖아. 원래는 구분이 돼야 되거든. 여기에서 말하는 2라는 녀석과 여기에서 말하는 함수값 2는 같은 숫자일까 다른 숫자일까? 이거 원래는 다른 숫자야. 다른 숫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계산을 할때 이거 2랑 2, 뭐 2.00001이냐 1.999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냥 얼마처럼 생각하고 계산하면 돼. 2처럼 생각하고 계산하겠다라는 전제를 까는 게 극한 개념이라고. 됐죠? 그럼 원래는 이런 개념을 깔아야 되는 건데 굳이 우리는 이제 그런 거 구분하지 말고 그냥 저스트 2처럼 그냥 생각하고 가자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함수값 1일 때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뭐는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1에 가까워지는 극한값은 2로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함수값도 존재를 하고 1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 2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원래는 극한을 표현을 해줄 때 왼쪽에서 x값 기준으로 왼쪽에서 다가올 때 우리가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큰 숫자를 써주지. 그러면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1보다 큰 숫자일까 작은 숫자일까? 작은 숫자. 그럼 작은 숫자에 대한 표현을 원래 어떻게 써주냐면 여기 1 숫자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부호로 마이너스를 표현을 해줘.
그럼 마이너스를 표현해주면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1보다 살짝 작다는 얘기야. 원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0.99999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지만 이거 두 개 구분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냥 얼마처럼 생각하라는 얘기야? 1처럼 생각하라고. 그럼 반대로 만약에 반대로 1보다 좀 큰 쪽은 뭐라고 표현해줘야 되냐면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 플러스로 표현을 해주고 얘는 이제 뜻이 원래는 1보다 살짝 크다라는 의미인데 1.00001 이런 거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것도 1이랑 구분해야 하네. 안 한다고 그냥 1처럼 생각하고 계산해주면 된다고. 됐죠? 이렇게 되는 게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툴. 자, 그래서 극한은 원래는 x가 a가 되지 않으면서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 알파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을 써주는 게 극한 개념이야. 가까워질 때 가까워지는가를 표현해 주는 게 맞지만 여기서 가까워질 때 가까워진다 이런 개념을 쓰지 말고 그냥 얼마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냥 이 숫자 알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라고. 그치? 하지만 인식을 할 때는 원래는 근사각 개념이다 이런 인식을 해줘야 된다고. 이런 게 극한이 돼요. 그때 만약에 그 극한값이 내가 알고 있는 숫자 그럼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대소비교가 가능한 숫자. 그게 나올 때 우리는 수렴한다는 표현을 써줘. 그리고 대소비교가 안 되는 상태가 있어. 그런 상태일 때 우리는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줘. 그리고 그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x가 1로 가까워질 때 얘는 지금 점점점점 y값이 2에 가까워지고 있지? 2. 내가 알고 있는 상속값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수렴하는 게 되는 거고 얘는 0일 때 잘 보면 이렇게 가까워질 때 y가 점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위로 끝없이 올라간단 말이야. 어디까지 올라가냐? 끝없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써준다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극한값을 계산을 할 건데 그럼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극한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정의를 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보고 갈게. 자, 먼저 리미트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얘는 어딘가로 그냥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개념이 깔린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x가 a에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을 이 아래쪽에다 이렇게 원래 써준단 말이야. 그럼 써주는데 원래는 x가 a로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그냥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x에다 a를 대입하여라. 이거 마치 뭐처럼 착각할 수 있냐면 함수값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함수값이랑 원래 극한값은 다른 거야. 다른 거지만 굳이 구분 도안도? 안 두겠다고. 그래서 x에다 a를 대입하시오 라고 해석을 해주라고. 그때 만약에 극한값이 숫자가 나오면은 수렴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무한대가 나오게 되면 발산한다는 표현을 써주겠다고. 그럼 여기서 지금 무한대라는 기호가 보였는데 이 무한대는 앞으로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 첫 번째는 한없이 셀 수 없이 커지는 거. 셀 수 없이 큰 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표현하고 싶을 때 무한대라는 기호를 써줘요. 내가 올해 조금 아쉬운 게 하나가 있는데 작년에는 내가 이 질문을 받았는데 올해 좀 이 질문이 안 나온 게 조금 아쉬워. 우리가 미적원을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셨다면은 난 이 질문을 한 번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학생이 물어봤었는데 자, 미적원에서 얘기했던 걸 잠깐만 얘기해 볼게. 원래 있잖아. 무한대라는 기호는 무조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극한 개념에서 나와야 돼. 무한대라는 개념이 보이는 순간 무조건 극한 개념이 깔려야 된다고. 자,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셨어야 되는 게 있는데 미적원에서 했던 거 잠깐만 봐봐. y는 아크탄젠트 x가 있어? 앞에서 계산했던 거. 자, 아크탄젠트 무한대 얼마?
아크 탄젠트 무한대 얼마? 2분의 파이. 이거 조금 이상해야 돼. 왜 이상해야 되냐면 이때 분명히 내가 주치 범위를 얘기하면서 이 녀석의 잠깐 아크 탄젠트를 이루게 되는 X 범위는 어떻게 되지? X 범위. X 범위. 모든 실수. X범위는 모든 실수야? 그때 Y범위는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잠깐. 여기 등호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그러면 아크 탄젠트는 2분의 파이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이거 없잖아. 이거 좀 이상해야 되는데. 아크 탄젠트는 2분의 파이가 나올 수 없는데 얘가 2분의 파이라고. 뭐야 이거?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아크 탄젠트, 그러니까 y값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나온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건 함수값 개념이 아니라 극한 개념이야.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하나가 있어. 아크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점근선이 있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두 개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함수값 2분의 파이 나오나 못 나오나? 절대 못 나온다. 절대 못 나와. 근데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극한값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여기서 나왔던 이거 무한대 등장했지? 이거 극한 개념이야. 원래 무한대라는 기호는 무조건 극한 개념이 자연스럽게 깔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질문이 원래는 좀 나왔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2분의 파이가 나올 수 없는데 왜 2분의 파이가 나오나요? 라는 질문이 작년에 나왔었는데 올해는 아직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자문자답. 그래서 이렇게 되는 원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요걸 툴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극한값을 제일 첫 번째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앞으로 이런 극한이 보이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x에다 a를 대입해 버릴 거야. 그럼 x에다 a를 대입해 버리면 이거 마치 뭐처럼 생각할 수도 있냐면 함수값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함수값으로 보지 않을 거고 이렇게 해석할 거라고 x에다 a를 대입했을 때 극한값 fa라고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지. 함수값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극한값 계산은 첫 번째 대입을 먼저 한다. 이걸 조금 있어 보이게 이름을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직관적 판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굳이 어려운 표현 쓰지 말고 그냥 없어 보이게 살아도 돼. 그냥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했을 때 그러면 대입을 했을 때 무언가 나오는 기준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책에 이제 지금 얘기했던 뭐 수렴발산 얘기가 나왔고 극한값 계산하는 게 나왔고 자 극한의 기본 공식 해가지고 별표 쳐두시고 자 첫 번째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하면 무한대야. 그 다음 무한대랑 무한대를 곱해줘도 무한대다. 그 다음에 여기 너무나 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안 썼는데 혹시 모르니까 쓸게. 어떤 상수랑 무한대를 곱하면 무한대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0 곱하기 상수는 무조건 0이야. 0 곱하기 상수는 0이고 무한대분의 상수는 앞으로 무조건 0이다.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야. 그 다음에 0분의 상수는 무한대야. 그리고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안 썼는데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기억해 두시고 무한대분의 0은 0이야. 0분의 무한대는 무한대가 되는 거고 무한대분의 0은 0이다. 0분의 무한대는 무한대야. 그 다음 이것도 2의 0승 얼마냐면 1이야. 2의 0승 1. 2의 0승 1인데 이거 가끔씩 또 이거들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2의 마이너스 0승. 2의 마이너스 0승은 이거의 역수란 얘기거든. 1은 역수를 취해도 뭐니.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0승도 1로 자연스럽게 보여야 돼. 안 보이면은 외워두시고 자연스럽게 보여야 된다고. 안 보이면 외워두라고.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쓰면 되고.
그 다음에 2의 무한대승은 무한대고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이 0이야. 2의 무한대승은 무한대고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은 0이야. 그 다음 이거 은근히 혼동 많이 한단 말이야. 절대 혼동되면 안 돼. ln 1값이 0이고 ln 0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다. ln 1값이 0이고 ln 0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야. 이거 은근히 많이 헷갈려 한다고. 헷갈리는 게 아니라 혼자 이제 실수라고 하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ln 0 얼마야? 그러면 1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ln 1이 0이고 ln 0은 마이너스 무한대야. 이거랑 혼동 많이 하는 게 이거지. 아크 코사인 0. 아크 코사인 0은 얼마지? 2분의 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ln 무한대는 무한대다. ln 무한대는 무한대야. 그 다음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 앞으로 극한에서 이게 보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 0 곱하기 ln 0은 무조건 0이야. 0 곱하기 ln 0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0 곱하기 ln 0은 항상 0이야. 항상 0. 항상 0. 그 다음에 4번. 앞으로 극한에서 사인 무한대랑 코사인 무한대는 상수 취급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 자, 요거에 대한 잠깐 얘기를 해줄게. 자,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반복된단 말이야. 반복되는데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잖아. 얘가 이렇게 끝없이 뻗어가도 얘가 계속 무한 반복되거든. 무한 반복되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값을 향해서 일정하게 다가가는 게 아니지.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동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여기서 진동이 되는 녀석은 원래 어떤 값으로 일정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봐. 이렇게 보는데 나는 이 표현이 별로 좋지 않다고 봐. 그래서 진동이라는 표현을 내가 웬만하면 잘 안 쓸 거야. 잘 안 쓸 거고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표현이 있어.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거. 이거 사인 코사인 때 얘기했던 거야. 자, 사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값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선 같은 게 있거든. 그리고 특정 값을 절대로 내려갈 수 없는 선 같은 게 있어. 얘는 이 사이 범위에서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특정 값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할 때 얘는 뭐라고 얘기하지? 유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유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넘어갈 수 없는 한계치랑 내려갈 수 없는 한계치가 존재한다고? 그러면 얘는 끝없이 커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끝없이 작아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기껏 해봤자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수 취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진동한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거야. 근데 여기서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진동이랑 유괴는 별개다. 완전히 다른 거야.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전에 그래프 그렸던 거. 아크탄젠트. 얘 얼마랑 얼마 사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사이에서만 나오게 되지. 얘 왔다 갔다 해야 안 해? 안 하지. 이거 진동이 아니야? 아니지. 얘도 나중에 무슨 취급해버릴 거냐면 이거 상수 취급해버릴 거야. 상수 취급할 거야. 잘 기억해도 아크탄젠트도 상수 취급 가능해. 왜지? 유괴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 거야 사실. 그래서 진동한다 뭐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극한에서 사인 무한대랑 코사인 무한대는 앞으로 무슨 취급하냐? 상수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데 단 조건이 있어. 단 조건이
사인 무한대랑 코사인 무한대가 나오는 이상수는 얘가 단독적으로 나왔을 때는 이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발산하는 상황으로 보셔야만 해. 단독적으로 나왔을 때. 하지만 쟤는 상수 취급을 해서 무슨 뭐가 가능하냐면 연산이 가능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봐봐. 0 곱하기 코사인 무한대가 있다라고 치자. 그럼 코사인 무한대 무슨 취급하라고? 상수. 그럼 0 곱하기 코사인 무한대는 뭘까? 0이 되는 거야. 무한대분에 사인 무한대가 있다고 칠게. 그러면은 사인 무한대는 무슨 취급해야 된다고? 그러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고. 단 얘가 만약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단독적으로 나왔어. 사인 무한대. 이렇게 나왔으면 얘는 수렴하는 걸로 봐? 발산하는 걸로 봐? 발산하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지. 됐죠? 정리 잘 해두시고. 자, 요거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기본 예제 1번. 자, 1번. 0 대입해주래. 0 대입해주면 여기에 0분의 상수는 뭐 나온다고? 무한대. 그럼 사인 무한대는 무슨 취급? 상수 취급. 얘는 존재하는 걸로 봐? 안 하는 걸로 봐? 안 하는 걸로. 발산이야. 1번 발산. 자, 2번 갈게. 2번. 극한에서 이런 게 나왔거든? 0 플러스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얘는 그냥 원래 0보다 살짝 크다는 뜻이지. 크다는 뜻이지만 이거 구분 지어 안 줘. 그냥 얼마 대입해버려? 0. 그러면 0분의 1 뭐지? 무한대. 그럼 아크탄젠트 무한대는? 2분의 파이. 자, 그럼 얘는 수렴 발산? 수렴. 숫자가 등장했으니까 수렴. 수렴. 3번. 0 대입해줄게. 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0승이야. 2의 마이너스 0승 얼마로 보여야 된다고? 1. 그러니까 0 곱하기 1이니까 0. 그럼 0도 수렴인가 발산인가? 수렴. 원래 있잖아. 극한은 조금 정확히 얘기하면 무한대라는 개념과 무한소라는 개념이 있거든? 근데 그 너무 어렵게 가지 마. 그냥 무한대는 그냥 아까 얘기한 두 가지 뜻. 그냥 0은 수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자, 4번. 자, 0 대입할게. ln 0 뭐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 여기는 0. 그럼 무한대분의 0, 아까 뭐라 그랬더라? 0. 얘도 수렴. 수렴. 자, 5번. 0 대입해주면은 0분의 코사인 하이퍼 0은 뭐지? 1. 그럼 0분의 상수는? 무한대. 발산이야. 발산. 자, 6번. 자, 잠깐만. 요거 하기 전에 요거 잠깐만 볼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5 더하기 2x 계산해 볼게. 극한값 얼마? 9. 잘 봐라. 여기가 원래 극한이 취해진 건 어떻게 취해진 거냐면 5 플러스 2x라는 함수에 극한이 취해진 거거든? 극한이 취해진 건데 극한은 있잖아. 만약에 2로 가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가 x가 없어. x가 2로 가는 상황이면 x에다 2를 대입하시오거든? 근데 대입할 x가 없어. 그 경우에는 그냥 이 숫자 꺼내주면 돼. 가끔씩 오해하는 경우가 있던데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 무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무한대 들어갈 곳이 있어 없어? 그냥 3이야. 3.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극한은 있잖아. 극한은 대입할 함수가 없으면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아. 대입할 함수가 없으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극한은 필요한 부분으로만 옮겨서 계산해도 값이 변하지 않아. 예를 들면 5 플러스 2x에 대한 극한을 계산해도 9가 나오는데 5는 가만히 냅두고 극한을 여기로 이동시켜버려.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해도 얘는 9밖에 안 나와. 그래서 마치 이런 느낌처럼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극한은 필요한 부분으로 이동시켜서 계산이 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인식을 좀 해두시라고.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돌아와서 보면 X가 0으로 가는데 여기 1에는 대입할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냥 1로 꺼내주시면 돼. 그러면 이 0은 어디다만 대입하는 거냐면 여기다가만 대입해 주는 거야. 그럼 여기 0이 들어가면 0이 되는 거고 코사인 0은 1이니까 코사인 1이거든. 코사인 1이라는 건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겠지. 하지만 숫자겠지. 그럼 0분의 상수는 뭐 나와야 돼? 무한대. 1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자, 7번. 0 대입해주면 0은 사승해봤자 0이고 곱하기 코사인 무한대인데 코사인 무한대 무슨 지금? 상수. 0 곱하기 상수는? 0. 수렴이야 이거. 수렴이고. 자, 8번. n이 무한대로 간다. 대입해. 무한대 분해. 무한대랑 파이 곱해봤자 무한대겠지. 코사인 무한대. 코사인 무한대 무슨 지급? 상수 지급. 무한대 분해 상수는? 0. 0. 자, 9번. 9번. 0 대입하시오. 0 대입할게. 여기는 0이고 아크사인 0은 얼마더라? 0. 아크 코사인 0은? 2분의 파이. 그럼 0분의 상수는? 무한대. 발산이야. 발산. 자, 10번. 10번. 3을 대입해주면 여기는 9-3-6이니까 0이 되는 것 같고 여기는 7이 되는 것 같네. 그럼 0분의 7이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겠지. 이게 극한. 이게 극한. 가장 기본적인 툴. 잘 기억해 두실 것.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한 거 할 거거든? 정말 정말 중요한 거. 요 부분부터는 이제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고등학교 때 극한을 해봤...